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장의 삼촌입니다. 네. 오늘은 남봉옥 탐구생활 네. 6한지 7한지 네. 남봉옥 주제로 영상을 좀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남봉옥 꽃이고요. 남봉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아이들마다 가진 얼굴들이 달라서 요 다른 얼굴들 감상하는 재미도 있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날씨 그리고 계속 이 선인장들이 개화하는 본격적으로 예쁜 꽃을 보여주는 6월이 되면 이 남봉옥 같은 경우에도 꽃이 참 다양한 형태로 많이 피기 때문에 요 아이는 어떤 타입의 꽃을 피우는지 이런 걸 좀 지켜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남봉옥 꽃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아이는 백조 돌기 남봉옥이고요. 꽃이 가격으로 아주 샛노랗게 핀 그런 개체고요. 보이시나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남봉옥 꽃이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품성 형태의 아름다움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꽃이 피면 꽃도 아름답고 이 아이는 꽃에서 향기도 납니다. 네. 마치 디스코 선인장처럼 진한 향기는 아니지만 좀 은은한 그런 향을 내는 그런 아이이고요. 약간 그 야생화에서 나는 그런 향 같습니다. 좀 은은한 명석환의 꽃 향기도 좀 닮은 것 같기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도 꽃을 이렇게 폈고요. 좀 빽빽한 타입의 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몸통의 품성과 품성도 예쁘고 꽃도 예쁜 그런 남봉옥 선인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발로 피워주는 경우에는 더 보너스죠. 네. 이렇게 피는 아이들도 참 예쁘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듬성듬성 피는 타입. 그리고 이렇게 가느다랗게 여러 겹을 피는 타입의 그런 남봉꽃도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노란 빛깔도 있지만 베이지 톤의 느낌의 그런 느낌도 있고요. 꽃 가장자리에는 약간 붉은색 느낌도 좀 들어서 네. 남봉옥은 천의 얼굴을 가진 선인장이라고 인장의 삼촌님이 말을 하는데요. 꽃 또한 네, 다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약간 펄이 들어간 느낌도 나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네, 이 아이는 샛노란 느낌.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아주 펄 들어간 느낌의 그런 화려한 느낌 그리고 아주 기다란 입장을 가진 꽃잎을 가진 남봉옥 꽃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은두조이, 외로이 있고요. 청남봉옥이고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꽃인데 아주 넓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네, 더 많이 핀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도 노란 빛깔도 있고 약간 베이지 느낌의 펄이 들어간 느낌도 나는 그런 꽃입니다.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수술 이 꽃도 꽃 자체도 예쁜데요. 이 수술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백조남봉 꽃이고요. 꽃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아한 느낌의 꽃입니다.
몸통도 예쁘고요. 꽃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UI도 이렇게 다겹으로 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모습이고요. 이렇게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데요.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온즉한 암봉우입니다. 꽃이 아주 넓은 타입의 그런 꽃을 가지고 있는 온즉한 암봉우. 오, 이 아이도. 오, 이 아이는 홍엽 남봉 대품입니다. 크기가 크다 보니까 꽃은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죠. 양 사이드에 꽃잎이 있고 가운데로 조금 오므려지는 타입의 그런 꽃이고요. 수술과 암술이 참 예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남봉호 꽃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아이는 두송이. 오늘은 꽃 잔치입니다. 이 아이도 예쁜 청남봉호인데 꽃이 아주 쌍으로 피어서 너무나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여기는 백조 돌기 남봉. 이 무늬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서 너무 예쁜데 뭐 꽃까지 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예뻐서. 그리고 이렇게 생선에 금이 예쁘게 들어간 아이고요. 꽃 영상만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멘트 할게 없네요. 네. 꽃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러분. 남봉 같은 경우에는 품성 나름이지만 꽃이 피면 또이 꽃의 형태나 이런 색감 그리고 향이 나는지 향이 안 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면서 키우시면 좀더 재밌는 남봉옥 선인장 컬렉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리는데 더워지면 인장의 삼촌에 할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장의 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